안녕하세요. 비폭력 대화 강사 박진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폭력 대화 강사 권영선입니다. 네,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보는데 세수하고 보니까 뾰족지가 얼굴에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좀 신경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내가 잠을 못 잤대. 그래서 아, 잠을 부족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지금 오는 참이었어요. 아, 네. 선생님 좀 어제 잠이 부족하셨던 거네요. 네. 비폭력 대화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에게 중요한 거, 선생님 말씀하신 잠 같은 거, 이런 걸 욕구라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욕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, 우리가 욕구를 알면 선생님 여기 뾰드락지 왜 났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공감으로 들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예, 네, 그래서 오늘 그리고 보니까 이게 카드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 다 이게 욕구 단어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와우,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거 우리 욕구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하는 걸까요? 네네. 네. 오늘 네. 저희가 우리도 일하고 있잖아요. 비폭력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욕구가 좀 채워지는지 그런 걸 좀 우선 찾아볼까요?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욕구가 있다는 말이죠. 아, 그럼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지 그것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요? 네네. 네. 그러면 찾아봅시다. 네.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쌤이 이거 가져갔네. 아, 선생님 이거 찾으셨어요? 사람이 얘기를 하고 주워야지. 가본 다음에. 네, 제가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같이 삽시다. 네. 아, 이걸 선생님한테도 중요하고 저한테도 이 일을 하면서 좀 채워지는 그런 욕구였나 봐요. 그러네요. 깜짝 놀랐네. 네. 쌤은 언제 재미 욕구가 충족이 돼요? 이 일을 통해서? 저는 강의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. 그럴 때 좀 그 사람들의 삶의 얘기를 좀 듣고 또 제 얘기도 좀 하고 이럴 때 뭔가 그 안에서 되게 생동감도 좀 느껴지고 그럴 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선생님 언제 재미가 채워져요? 워크숍 할 때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그리고 내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어떤 기대, 호기심 그 자체도 재미가 있고 그 안에서 또 내가 모르는 내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도 그것도 재밌고 네. 또 그 공간에서 같이 연결되는 그 순간 그것도 나한테 재미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요. 이렇게 우리가 참 같은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좀 채워지는 욕구가 같은 게 있다는 게 좀 재미나게 그것도 재밌는데요. 네. 재밌네. 그거 말고도 선생님 돌봄 찾으셨는데 네. 이건 좀 어떤 의미예요? 오늘 사실은 많은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이 순간에 지금 나한테 다가온 건 돌봄이에요. 워크숍을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나를 이렇게 좀 치유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지점들을 만날 때 그 순간이 내가 좀 이렇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연결되는 그 기쁨 그런 것들이 그 순간 나는 좀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.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찾은 건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기여나 또 어떤 뭐 자율성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저한테 다 이게 이걸 이렇게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러시군요. 선생님은 네. 연결이네? 네, 네. 전 연결 찾았는데요. 네. 이렇게 워크숍 할 때 저희가 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. 네. 그런 삶의 얘기들을 하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정말 좀 깊이 연결되는 순간들이 경험되죠, 선생님도. 네. 네.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고 되게 행복한 마음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살고 싶은 거구나 이게 막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저한테는 이 일을 하면서 재미도 있지만 이 연결의 순간이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지금 각자 하시고 있는 일을 통해서 어떤 욕구가 좀 충족되시는지 한번 좀 찾아보시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? 네.
그걸 통해서 이 순간 좀 저희들처럼 좀 충만하고 부드러운 시간 좀 갖기를 권합니다. 자, 이번에 또 우리 뭐 찾아볼까요? 이번에는요,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, 이런 욕구들이 채워지잖아요. 네.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욕구들이 좀 안 채워지는 순간도 맞아. 있지 않으세요? 네, 맞아요. 있지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? 그것도 네, 공평하게. 네, 좋아. 네, 네. 네. 그러면 네. 그와 연결된 이렇게 아. 네. 선생님 어떨 때 좀 자율성 욕구가 안 채워지시는 거예요? 이거 제가 이 강사가 프리랜서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내가 내 일정을 세우는 거 내 자율적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내 계획을 좀 이렇게 변경하게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휴식을 이제 선생님께 드렸는데 이렇게 자율적인 휴식. 내가 뭔가 그 순간에 좀 쉬고 싶은 일정이 이렇게 있을 때 뭔가 그 선생님과 같이 뭔가 일을 하고 싶다, 작업하고 싶다 이런 순간이 오면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조금 내 몸을 좀 돌보는 일 이런 것이 조금 좀 돌봐지지 않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잠을 며칠씩 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네. 자율적인 휴식 이게 조금 충족이 안 된다 얘기하면서 그것도 네가 선택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쉽네요. 그래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좀 일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좀 필요할 때는 네. 좀 자유롭게 선택해서 휴식을 좀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신가요? 네네네. 네, 비슷한 것 같아요, 이것도. 네, 저도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이렇게 스케줄이 바쁘다 보면 좀 쉬지 못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말씀하신 것처럼, 이 그룹하고는 꼭 같이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, 그 전에 또 강의가 잡혀 있었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오후 시간에 다시 강의를 잡는다거나 이럴 때 좀 휴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좀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게 조금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되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. 네. 네. 비슷하네요, 우리가. 네. 그래서 그렇게 좀 휴식 욕구를 좀 잘 자율적인 휴식의 욕구를 좀 돌보기 위해서 해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네. 저는 하나 떠오르는데요. 네. 또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도 하는데 네. 저는 강의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. 네, 네. 근데 집에 바로 잘 안 가요. 어디로? 안 가고 어디로? 저 동네에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좀 오늘 하루 일과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뭐 내일 계획도 좀 세워보고 혹은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라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좀 가지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저는 좀 휴식을 제가 좀 돌볼 수 있더라고요. 네. 그 카페 궁금하다 어딘지 네. 무엇이 선생님을 이렇게 이끄는지 그런 네. 방법이 있군요. 네. 선생님은 좀 또 어떤 방법을 쓰고 저는, 있으세요? 좀 내 휴식을 좀 돌보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그냥 공상하는 거. 망상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, 요즘 소위 말하는. 그럴 때 좀 몸이 좀 이완되는 것 같아요. 내가 좀 즐겁고 기쁘고 재밌는 걸 좀 상상하고 또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좀 집중력 있게 좀 그 시간을 보내면 좀 휴식을 취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나만의 노하우를 선생님들께 좀 알려드려봤는데 해보니까 괜찮대. 생각 한번 해봐. 네.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오늘 하늘이 되게 맑잖아요. 네. 여기를 막 이렇게 자유롭게 날아가는 상상? 그래서 이미 나 설악산에 가서 단풍 구경도 막 한 거죠. 와우. 그러면서 좀 휴식을 돌보신다는 고마워, 말씀이시죠? 네. 나 올해 코스모스 못 봤는데 막 설악산 단풍을 보게 해주다니. 야, 이런 동료가 어디 있어 세상에. 짱. 네. 자, 지금 이렇게 저희가 좀 일을 하면서 채워진 욕구 또 때로는 좀 아쉽게 채우지 못하는 욕구 이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바닥에 이렇게 깔려있는 욕구들을 보면서 좀 찾아보고 계시지 않을까요? 네.